예, 그 환경윤리학, 환경윤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 통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말이죠. 그죠? 환경윤리란 말이 뭐, 대략 뭘 말하겠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겨난 것은 20세기 중반, 아주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1810년대 사람인데, 그 양반 쓴 책이 1949년, 48년에 한 번이 존하고 49년에 출간이 돼요. 그 책이 이른바 최초의 환경유리의 문제를 담고 있었어요. 정말 모래언덕에 무슨 연관인가, 뭐 천년인가 그런 책인데, 샌드 카운티 알마낙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새로운 까닭은 고전 윤리, 우리가 흔히 아는 윤리학에서 윤리란 말의 그 적용 범위가 언제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윤리를 말하지, 무슨 인간 이외였던 다른 동식물을 향해서 뭐 윤리적 그거 처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 그 도살장에서 그 식용의 그 동물들을 이렇게 그 처리할 때 최소한 고통을 주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하지만, 사실 상당히 그 뭐랄까 명확하잖아요. 그 동네가 그 사람 향해서 무슨 도덕 윤리가 윤리의식 가져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단 말이죠. 또 뭐 그 양육하는 그 뭐야 뭡니까 그 그 양육 환경? 예, 양육 환경도 엄청나게 큰 거라고 말하잖아요. 닭장 같은 거 보면 닭장, 돼지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놓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 돼지 공장. 네, 그런 방식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오늘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그 인간 이외의 존재로까지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윤리적 어떤 그 뭡니까 그 처신의 대상이 또 인력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아까 그 1949년의 그 책, 그게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처음에 등장 당장 등장한 환경 윤리의 초월적인 형태,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서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보다 더 진전된 얘기는 피터 시머라는 사람이 동물 혐오론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흔히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상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이 인류적 고려 대상이 된다.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은 모든 고등 동물이 다 느끼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고통을 주는 행위 또한 도덕적으로 따라서 옳지 않다, 악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리주의 일반은 이미 뭐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그 행복이라는 말 좀 바꾸면 쾌락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많이 주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면 좋은 것이고, 그 반대이면 악한 것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대상 가운데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 고통의 주체 속에는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포함되어야 된다. 최소한. 그러면 동물은 적어도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을 고통을 또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물 해방. 그 다음에 그 공리적 이론이 매연이 늦어졌어요. 다이렉 경제니까 토론이. 그게 이제 탐 리바이라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이 어떤 그 마땅히 유리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동물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뭐 윤리적 그 행위는 못하죠. 어린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를 윤리적으로 고려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물과 아니라
정말 또 인류적 처신 못하지만 우리 의식이 없어서 그러나 야, 인류적 고려에 대한 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물 고려로 동물로 나갔다니 자기의 어떤 그 한 목적적 행동을 하는 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매세 같이 가는다. 따라서 동물도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 권리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나와요. 그러다가 그게 동물을 넘어서 생명중심, 생명중심.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 목적 전제이고 그래서 그 나름의 매세 같이 가는다. 따라서 고려 대상이 된다. 윤리적으로 고려 된다. 그래서 생명중심주의로 확대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아까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하라. 뭐 이런 거죠. 그 생명 그 자체가 자기 어떤 한 목적성을 향한 자기 목재를 향한 어떤 그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다.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동물은 다른 어떤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살육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를 죽여야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살육까지. 예, 그건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죠. 거기서 그 얘기도 이 사람들이 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생명의 그 뭡니까 그 상호간의 생명 상호간의 그 침탈. 이용 예. 이런 걸 최소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뭐 나오던데. 예. 그다음은 그 다음으로 뭐 나오죠. 비인격체, 뭐 인격체 예. 그렇게 하고 구분하던데 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뭐든 이따 보면서 하기라고 내가 큰 개발적인 얘기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동물 해방을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그걸 좀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생명을 갖춘 존재는 그 자체에 고유한 존재를 같이 갖기 때문에. 유적 고려의 재산이 되는다. 저는 동화돼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뭐 폴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잠깐 그렇게 주장했었고 생명중심 이성을. 그러다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생태 환경 자체가 유적 고려의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흔히 물리적 자연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건 물론이고 그걸 포함하는 하나의 생태계 전체가 유적 고려의 재산입니다. 이게 이른바 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랜드틱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또 살아있는 것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들도 함께 이게 땅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은 또 뭐 심층의 이름을 생각해 딥 에콜로지를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얘기가 좀 다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윤리적 어떤 그 뭡니까 그 규제의 범위가 인간에 국한됐던 고전율에서 벗어나서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인간의 경계에 밖으로 나간다. 나가면서 처음엔 동물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막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옛날에 KBS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뭐 두 배인가 세 배가 되는 그 뭐예요. 그 플라스틱 섬. 플라스틱 섬이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유명한 뉴스의 그 저기 그 생물, 그 생수, 생수작물 막 6가지 8가지 검사했더니 그 최근에 내분돼서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생수산재 그걸 검사했더니 그 속에서 플라스틱 안개인 거 그냥 나왔다는 거죠.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어요. 나는 그때 하나 그 끔찍했던 지금도 그 상상을 남았는데 그 태평양을 그 섬에 새가 죽었는데 죽은 그 뭡니까 새의 그 시신 그 가운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날아다니면서 배고프니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이 물고기 저기 사러 온 거야. 몇 개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찬 거죠. 배는 굶어 죽은 거죠. 배는 꽉 서 굶어 죽은 거죠.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플라스틱이. 소화들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죽었는가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못 살면 인간도 못 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 그렇죠. 여기 생태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이걸 여담인데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캠핑에 가요. 다음 흔히 노지라는 데가 노지. 노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주인은 없다. 그래서 대충 방치되고 있는 단, 뭐, 정부 소속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 소속일 수도 있고, 개인당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관리가 안 되고, 개발치는 이렇게 뭐, 강변이라든지, 아니, 들판에, 그냥 국가가서 이렇게 핫밤 잡아 옮기고 한다. 장소가 좋은 데 가면, 한 구석에 쓰레기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건 힘든 게 아닌데, 그 설명이 버릴 것 같거든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치 다시는 안 보라고 했어. 다시는 안 보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행동한다는. 근데 이거, 뭐, 어떤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뜨면, 당장 그건 나한테 뭐, 별, 뭐, 해가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당장 우리 YTD의 어떤 그런 나라의 무조건 도전을 가지면, 이 세상 던져지는 모든 것들이 가시나게 다 적어져 있어요. 내가 안 하는 모든 것이 나야.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아주 그 낭만적 발상에서 보자면, 와이트헤드는 이런 환경 윤리에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나 아닌 것, 내가 저지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장차 계속 나를 만들어 갈 테니까. 그게 지려가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행위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해온 모든 행위는 앞으로 나의 삶에 적절히 개입하거라. 그러니까 무엇을 어디서 뭘 섞는가. 심지어 물리적으로 직불영이 안 만들어도 더 뚫어져 영향을 받게 되어있어요. 정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있어요. 아 내가 거기서 거의 벌었다. 벌지, 벌지 말걸. 그거 흔히 말하고 우리가 양심을 간치기라는 거죠.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니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의 행위가 또 나의 행위 결실이 결국은 나 아니라도 내 자성 미래의 영향을 준다. 필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 아까 생수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의 도시계를 보다는 도시로 보다가 하여튼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발언을 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의식을 이런 방식으로 우주론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들과 적어도 그 선의의 어떤 도덕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납득시킨다 하더라도 진짜 조건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그 삶의 에토스로 꿈이 자리 잡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동양의 그 이론이 자연과 인간 하나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죠? 철저히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곳으로 늘 생각했어요. 중국 철학적 사유가. 그런데 중국 과거에 뭐 우리랑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떤 환경 생각했어요. 그게 그 자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있었지만 그게 삶의 어떤 정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고착화되지 않는 거죠. 습성화되지 않는 거죠. 별일로 넣은 거죠. 생각한 사람도 있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그 괴리를 줄여가는 작업이 쉽지 않다. 이게 환경 분류가 참 최대의 쟁점, 문제점인 거예요. 이론이 없는 게 아니다. 사실은. 물론 이론이 정확하게 그 정교하게 된 이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건 두 번째고 그런 식의 이론을 체화해서 삶의 에토스를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작업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환경 논리가 사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 정확한 이론 틀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틀에 따른 삶의 정치적 패턴을 정형화하는 것. 습성화하는 것. 그럼 체화하는 것.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글은 체화하는 것까지 못되고 앞에 그 하나의 이상적인 가장 그 설득적인 이런 틀을 한번 와이드에서 찾아보는 것까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하는 글에 야, 그럼 좀 읽어볼까요? 철학부터. 네, 철학부터 예약부터 해봅시다. 과정 철학은
유기체 철학이라는 별칭이 시사하듯이 존재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된 우주론에서 각각의 개별 사물들, 곧 현실적 계기들은 다른 사물들 전체를 여건으로 하여 생성한다. 우리의 우주시대는 이렇게 상호 관련 속에 생성하는 현실적 계기들로 구성된 창조적 과정으로서의 세계이다. 여기서 각각의 현실적 계기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자를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창출한다. 그것은 경험의 주체이다. 그래서 현실적 계기는 인간의 호우를 떠나 그 자체의 가치, 즉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또한 각 계기는 그것이 최종 경험인 만족에서 발생하는 복합성, 새로운 조화 등에 따르는 경험의 강도에서 차별화된다. 그래서 현실적 계기들 간의 가치의 유의계가 존재하며 이들의 탄생 배경이 되는 사회 또한 이들 계기들의 경험 강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가치를 구현한다. 그러므로 가정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타자와 전체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요컨대 가정철학의 시선으로 보자면 모든 존재는 제각기 차별화되는 가치를 가진다.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역량에 따라 그 자신이 향유하는 내재적 가치와 타자와 경체에 던져주는 다양한 유기의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가정철학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윤리적 선택과 결단에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목에서이다. 그것은 개별 유기체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개별 유기체와 환경 또는 전체 생태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형상학적 표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생태계가 그 구성원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촉진시키는 정도에 따라 그 생태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개체는 그것이 생태계의 보다 고등한 질서를 촉진하는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 개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 글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지금 내가 쓴 글들이 다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 저 얘기나 이 얘기는 크게 차이 나는 아닌데, 다르게, 서술 방식이 좀 달라요. 좀 저긴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쓰다가 뭐, 처음에 썼던 걸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저건 출판하기 직전에 다시 고친 거고. 어쨌든 여기 글 보면 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글입니다. 와이트데크의 이른바 그 기본 그 주장이 저 환경 윤리화에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 한 세 가지로 엮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홀리스틱 전체론적 특성이 있다 또는 전일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홀리스틱. 그러니까 와이트헤드의 환경 윤리. 어떤 그 함축이랄까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첫 번째가 홀리즘. 이게 전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전일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뜻은 뭐냐 하니까 의미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주의 주장을 폴리즘이라고 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기계론입니다. 전체는 곧 부분의 합이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으로 완전히 바꿔 환원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계론. 전체는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다. 무엇인가 더 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뭡니까, 환원 불가.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 전체가. 전체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분들의 작용의 총합에 불과해요. 그래서 전체가 가진 어떤 기능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합 이상이다, 그래버리면, 전체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줘요. 부분을 줘도, 통제할 수 있어요.
이 합 이상의 부분이. 그래서 근데 유기체라는 것이 되게 이런 식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폴리즘이란 건 기계론에 대응해서 생겨난 하나의 그 세계관인데, 아니 그 생물학적 유기체를 전형으로 가지고 있죠. 와이트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가 인간의 몸을 연대 두고 보면 인간의 그 몸을 그 뭐 물리화학적 구조라면 뭐 몇 분 안 되죠. 그런 거 들어봤죠? 예. 화학적 요소를 분해해서 팔면 몇 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조합된 그런 어떤 분자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그 화학, 물리화학적 요소들을 위해 어떤 집합으로 끝났냐,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비어진 온갖 사건은 그 부분들을 결국 한 데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 그 부분들을 제어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건 부분을 하고 넘어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츠로 얘기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성을 이렇게 외곽에서 지원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사회라고 하는 전체는 그 계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통제하고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YTD의 우주로는 이런 전체론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우선 먼저 말하시고, 두 번째가 모든 개체 존재, 개별 존재 말이죠. 개별적인 존재, 개별 존재. 이거는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뭐 자기의 어떤 그 뭔가 이상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죠? 한 목적 존재.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목적을 신학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하면 내재적 가치를 한다. 내재적. intrinsic value. intrinsic value. 자기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니? 내재 가치를 외재 가치라는 말과 대비를 해요. 외재적 가치. extrinsic value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 앞에 화단에 장미꽃 주위에 하나 꽂았더니 몇이라고 지나고 거기서 꽃이 활짝 폈어요. 장미꽃이 이쁜가요? 이쁘죠? 되게 이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쁘다는 것은 미적 가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쁘다는 미적 가치가 그 장미가 구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고 느낄 뿐이지 그놈은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그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지 않는다. 사물이 갖는 가치는 인간이 필요에 따라, 감성적 어떤 능력에 따라, 외부에서 부여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미꽃이 아름다운 인간이 느낀 감정을 부여해서 아름답다고 평가해서 부여되는 거지. 장미꽃 자체가 아름다운 걸 보이지 않다는 말이죠. 이러면 그때의 미적 가치는 외재적 가치가 됩니다. 장미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본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도 추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팩트인프레예요. 그래서 이걸 가치 주관주의 이렇게 불러요. 문명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이론이 내재 가치 주관하는 경우입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운 게 인간이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에 합당한 모든의 가치는 그런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로소 아름답다고 한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럼 같은 장미꽃을 보고 사람이 평가가 다르냐? 어떤 사람은 그런 꽃이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장미가 꽃을 같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발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다시 이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이 가치 감정이 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또 말해요. 어쨌든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으나 적어도 와이테드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존재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를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건 한목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재적 가치와 대비된 또는 외재적 가치라고 하는 건 대개
밀접 가치념은 뭐 물론 이제 그 그렇지 않지만 흔히 외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일면 이렇게 부분법을 공유해요. 도구적 가치. 도구적 가치란 건 어떻게 보면 외적 가치의 부분법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를 위해 수단이 될 때 되어서 가치가 있는 거다. 도구적 가치죠. 뭔가에 이바지할 때, 뭔가에 도움이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내재적 가치가 된다. 다음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되면 자 모든 존재가 공이 내재적 가치를 한다는 거죠. 모든. 그러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항상. 어느 쪽을 더 귀하게 보고 어느 쪽을 네가 평가 잘할 것이냐. 중요한 것에 상을 주고, 그죠? 그래서 그걸 권장하고 악한 행위, 그걸 벌하고 그걸 논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적 어떤 집중이 필요하다. 윤리적 고려에는 항상. 근데 모든 게 다 중요한 가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 명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해놓고 세 명은 생명끼리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었을 것 같은데 토끼 라고 하는 게 생명인데 이게 사람들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한쪽은 보호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잡자고 그러고 먹자고 그러죠. 한쪽의 주장은 뭐냐 토끼가 살아야 이 자연이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래야 우리 삶의 그 환경이 풍부해진다 주장하는 것이고 그 반대 잡자 한쪽에서는 그것이 인간에게 스포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영양분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토끼를 잡는 게 옳은 것이냐 보호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놓고 사람들이 벌이는 뭡니까 논란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가치가 같은 생명을 얘기하면서도 뭡니까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런 개체가 동일하게 다 가치를 갖는 거라면 배고플 때 닭을 잡을까 토끼를 잡을까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면 어느 한쪽이 더 고등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 그걸 살리고 그 덜한 가치를 희생하면 될 텐데 똑같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끼를 잡을 것이냐? 닭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 생명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것이 좀 봐야 되지 뭐 딜레마에 좀 고착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들은 내재적 가치 같지만 얘가 차등화된다. 내재적 가치 차등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뭡니까? 강도 있는 경험. 그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인텐시티란 말인데 다수 여건을 아주 통합해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성취할 때 그걸 강도가 있는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수 여건을 아주 기계 뭡니까 요령 있게 그걸 통합하려면 그 대상들을 상당히 조율을 잘해야 돼요. 경험 자체가 아주 고도화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있는 거 받아들이면 이게 조화가 안 돼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케어스 중에 혼동. 혼자. 그러니까 잡다 이런 상태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 경험이 강도 있는 경험이 아니라 아주 흩어지는 경험, 탐박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존재는 내재 가치가 떨어지고 그걸 집중시켜서 그 풍부하게 조화시켜나가는 그런 경험은 강도 있는 경험이고 그거는 보다 더 창조적으로 그 주변에 뭡니까 자기의 그 경험의 성과를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기여한다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내재 가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어떤 그 반복의 그 물리적 존재들 말이죠. 이런 물리적 존재보다 아까 말한 물리적 그 느낌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보다 정신적 느낌이 지배하는 고등 유기체에 소속된 계기들이 뭡니까? 이런 풍부한 경험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부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상조적으로 조합하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로 가지는 이런 존재들이 내지적 가치에서도 뭔가 차별해서 물리적 가치, 이런 이제 물리적 느낌에 기반을 둔 기계들보다 더 높은 내지적 가치를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내지적 가치를 가지지만 보다 창조적인 존재가 더 큰 내지적 가치를 갑니다. 그 까닭은 그 스스로 더 강력한 경험을 도모하고 싶은 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세계에다가 훨씬 더 풍부하고 창조적인 자료를 건네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 성과를 건네줄 테니까, 객체를 건네줄 테니까. 그래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더 높은 가치를 갖고 또 도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후속하는 계기에게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있으니까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닭을 잡을 것이냐, 토끼를 잡을 것이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고루한 경험을 하고 있냐, 또 주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냐, 이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시잖아요. 닭은 택기를 갖고 달걀을 주고 토끼는 그거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상식으로 아주 뭐 투박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닭을 조금 더 높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그 경험의 성과, 경험이 생각하는 기억, 공헌 그 바꿔 말하면 환경에 끼치는,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개체를 일적으로 고려할 때 얼만큼 그 가치를 정도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특징 전인으로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전인론적 특징이 와이테드 철학에 있고, 두 번째는 개체 하나하나가 한 목적성을 가진 가치를 저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그 도구적 가치만 간다고 하는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렇게 개체 하나하나가 내재 가치를 갖지만 거기에도 차별화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윤리적 결정을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 이게 와이티 철학의 기본 뭡니까 특징이다라고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요약문 여러분이 갖고 요약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좀 질문하세요. 그 예술의 특징은 이제 창조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예술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술만 따로 예술론을 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가치 중에 가치가 뭐가 어떤 가치가 있죠? 무슨 가치 무슨 가치 무슨 가치? 창조성. 무슨 가치 무슨 가치? 진선미. 오우 진선미. 진선미. 예. 진선미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시면 종교적 가치로 성소 원리스 이게 들어가요. 진선미 성의가 가치입니다. 그 다음 경제적 가치로 효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틸리티. 근데 전통적으로 진선미 성 진선미 또 진선미는 지은 가치도 안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진리도 가치입니다. 그런데 진선미인데 이 진선미 성 와이트는 여기서 어떤 걸 초월치냐 어떤 걸 초월치냐 같아요. 안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게 화이트에서 제일 최고일 것 같아요? 가치 중에 다 똑같은가? 평등하다. 진선미가 평등하다. 선을 최고로 제일 것 같아요. 선을? 선? 진선미 선? 도덕적 선? 그 윤리적 선택 윤리적 가치의 최고일 것보다
와이젤은 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최고. 미적 가치. 그러니까 조화를 막 조화를. 네, 미.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가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도덕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말 참 좋은 거야, 도덕적으로 선한 거야라고 할 때 그 상황은 미라고 하는 그 가치에 의해서 그 상황이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어떤 애가 아주 착한 너무 착한 어떤 일을 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만약에 뭐 약간 좀 예민적이긴 하지만 어떤 애가 어떤 노인이 길거리에 서는데 그 바다 말고 책가방을 뭐 팽개치고 그 노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인류에 전화하고 데려다가 자기 옷을 다 벗기고 뭐 등등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러면 어떤 걸 느끼나요? 만약 그런 상황을 언론 모습을 봤다 그래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미적비라고 연결할까 싶어서 모종의 흐뭇함이 있어요. 모종의 흐뭇함. 그 감정이 뭘까? 그때 이런 게 그건 당시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죠? 모자입니다. 그걸 와이트는 미안하다. 아름다운 그 미적 경험, 미적 가설, 그걸 이건 내가 물론 제가 설명한 덕신 설명입니다. 와이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덕적 가치보다 미적 가치가 더 보편적이고 상위 가치다. 그런데 그걸 그럼 어떻게 그걸 좀 더 입증할 거냐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사례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와이 아까 말한 경험의 강도를 이건 미적 가치입니다. 이거 미입니다. 강도, 인텐시티. 경험의 강도를 미로. 예, 이거 미입니다. 미. 미치입니다. 미란 거는 뭐야? 이건 조화 균형. 조화 균형.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경험의 내용이 최대한 풍부할 것. 이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마구 해대가지고 단순화시켜버리면 경험을 단순한 경험. 이건 미적 경험일 수 없어요. 저도 미적 가치 떨어져요. 단순한. 그러니까 예컨대 세상이 보통 완전히 하얘요. 나 그 없었어. 야, 이거 미가 별로 없어요, 미가. 근데 저도 몇 가지 대비되는 색채가 있을 때 보면 미를 찾기 시작해요. 조화가 돼, 조화가. 그 다음은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것들 간에 상호 북돋워주는 관계. 부분들이 상호 북돋워주고, 이 부분들이 서로를 극악되기 쉽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분들이 전체에 기여하고, 전체는 또 부분들의 기여를 나름대로 해석해주고, 그래서 상호적일 때, 전체와 부분이 상호적일 때, 부분과 부분이 상호적일 때, 경험 내용이. 그럴 때, 그걸 균형 있는 경험. 그래서 강도 있는 경험. 강도 있는 경험. Intensive experience. 이렇게 불러요. 이 강도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 이걸 극대화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목표. 생성의 목표. 그러니까 주체적 지향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구성 요소들 간에는 이런 식의 경험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인간은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런 강도 있는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한계가 있어서 각자 그 강도가 어떤 건 미약하고 어떤 건 강력할 뿐이지 다 저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한 저 강도 있는 경험은 그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술을 따로 특별한 말은 없어요. 이제 인간의 경험, 내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지 않아서 제가 아까 그건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 미적 경험이 일반적 도덕적 경험보다 위에 있다고 했죠. 어떤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가? 고안을 해본 건데 도덕적 상황이 미감을 충족시킬 때 그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예약문에서 여러분이 갖고 온 예약문에서 뭐 여기서 경험의 강도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인간이라는 하나의 형식적 계기가 다른 문제의 형식적 계기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그 형식적 계기가 굉장히 미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어떤 인식의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굉장히 작은 단위의 현실적 관계들이 확산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결국 그럴 경우에 결국 우리가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치평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미시적 존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일이 식별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걸 놓고 이렇게 그 내재적 가치의 그 뭐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계기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결합체 또는 사회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있지만 닭과 토끼는 현재 계기가 아니죠. 그것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구현하고 있는 사회가 또는 그런 계기들을 담고 있는 사회가 어느 만큼 그 주변에 공헌하고 있는가. 뭐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히 창조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인간의 구성한 계기는. 그것도 사실 몰라요. 우리는 뒤져 보아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그런 계기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접대보는 인간이라는 사회가 전체로서 다양한 어떤 그 창조적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 그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계기들은 대단히 창조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비로소 인간이 이렇게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 생산 활동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런 방식 아래 좀 직접 추론해 보죠. 됐습니까? 또 있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까닭은, 중요한 까닭은, 이제 뒤에 다른 아까 얘기한 뭐 피터싱어라든지 동물 해방론자, 동물 권리론자 또는 생태윤리자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서 어느 하나에 이렇게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려 다. 근데 YT는 무난히 이것들을 이 허들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가 날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공허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이건 뒤에 가서 이런 허들에 걸레가 넘어지고 있는 산장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되짚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건너가 볼까요? 읽어 볼까요? 이쪽에. 상부 정권의 사람들이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 상업이나 심지어 자연사의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 즉 인간의 호호를 떠나 그 자체로 지니는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정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문제 삼을 때 사람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이런 서구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양의 경우는 이런 유형의 가치에 대한 직관적, 정서적 인식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장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양 역시 현대 과학 문명이 몰고 온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 까닭은 그 역사가 길건 짧건 문제의 인식이 아직까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에토스로 구현되지 못한 데 있을 것이다. 직관적, 정서적 인식이 규제적 코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의 내면에 대한 합리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생태학적 우주론 또는 행위상학적 체계가 필요하다. 합리적 체계만이 우리의 지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구의 논의로 판정할 때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환경윤리적 주장들이 광범한 설득력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교한 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화 작업에 소홀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요. 환경, 아까 말한 그 한 네다섯 사람, 대표적인 환경미학자들이 우주론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층위에 딱 집착해가지고 동물이면 동물, 생명이면 생명, 뭐 생태면 생태, 이것만 딱 이렇게 추상적으로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골고루 부여잡아서 정교하게 우주론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그 해결 불가능한 어떤 난점을 항상 포함할 내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TAT의 체계는 그들에 비하면 훨씬 더 그 정교한 체계이면서 적어도 우리가 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델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 글에서 필자는 YTAT의 과정 철학이 환경 윤리적 담론을 위한 생체학적 우주론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옮겨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라프는 건너뛰고요. 3쪽으로 가죠. 거기 거는 그 앞에서 요약문에서 거의 들어있습니다. 3쪽의 두 번째 페라그라프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철학의 용도가 쓰임새라는 것이 말이죠. 사회 조직에 빛을 던져주는 근본 관념들의 적극적인 새로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조직에 빛을 던져주는 근본 관념들의 적극적인 새로움을 유지시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을 해석할 때 또는 분석할 때 사용되는 관념들이 항상 새롭게 번역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안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YTAT의 과정철학이 담고 있는 기본 신조들, 근본 관념들로부터 새로운 환경적 함축과 의의를 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YTAT의 그 철학적 관념들, 제가 설명했던 뭐 생성이니 뭐 주체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창조니 이런 것들로부터 새로운 환경윤리적 어떤 그 규범을 적어도 추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추출된 함축과 의의를 환경윤리적, 환경윤리적 담론의 기본 유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그 다음 탐 리건의 권리이론, 동물 해방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다음 레오폴드와 캘리콧, 즉 땅의 윤리, 생태 전체를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뭐 테일러 같은 사람의 주장은 여기 저희 논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생명중심주의는 YTAT와 너무 비슷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차례로 비교하는 가운데 피터 싱어, 탐 리건, 레오폴드와 캘리콧 등과 차례로 비교하는 가운데 YTAT 과정 철학의 상대적 강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YTAT 접근이 이들 주요 견해들이 지각히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난점 또는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YTAT가 보여주는 우주론적 도식에 들어있는 환경윤리적 함축, 직접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환경적 어떤 함축, 우리가 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주의 주장을 통해서 기존에 제기되어 있는 여기 몇몇 사람이 대단히 그 이 분야에서 아주 대표적인 고전을 쓴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싱어나 탐 리건이나 레오폴드, 캘리콧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분야의 그 고전들입니다.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이제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 다음에 1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여기서는 YTAT의 그 주장, 그러니까 환경윤리적 함축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은. 그 지금 두 번째 2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제목은 없지만. 그래서 그 2의 제목을 붙이자면 과정 철학의 환경 윤리적 함축.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은 그 뭡니까? 그 피터 싱어의 그 동물 해방론. 그거를 이제 집중을 다루었고요. 그다음 4는 그 11쪽에 거기는 동물 권리 이론 탐 리건에 그걸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5, 12쪽에 거기는 랜드 에틱스 땅의 윤리라고 하는 레오폴드와 캘리코스 주장을 요약해서 그게 실었습니다. 이건 결론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와이테드의 환경유리적 함축,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탐 리건의 동물 해방론, 그러면 동물 권리론, 탐 리건의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 그 다음은 저기 탐 리건의 동물 권리론, 그 다음은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 생태 윤리학,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이 과정 윤리적 환경 윤리적 함축은, 읽지 않고, 제가 뒤에 거는 읽겠습니다. 뒤에 거는. 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읽고, 3, 4, 5는 읽고요. 글로, 요, 2는 내가 압축해서 소개 했던 얘기니까. 어떤 함축이 있는지, 와이테드의 박양사에게는 어떤 인력 함축이 있는지. 자, 아까 얘기했던 전체론, 한복도 내재적 가치, 이제까지의 차등화, 이걸 조금 더, 뭡니까, 화이트 전문 용어를 좀 동원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인간의 뇌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자기 결정성을 행사하면서 자기 창조를 수행할 수 있는 까닭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인간의 신체로 가는, 인간의 어떤 뭡니까, 복잡한 유기적 조직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겠죠. 이걸 딱 띄워내가지고 그냥 접수에 딱 올려놓으면 금방 자기 기능을 멈추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전반적인 조직을 배경으로 해서 비로소 이놈이 자기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자기 구현에서 자기 일을 창조적 구현할 때 신체라고 하는 환경에 엄청나게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체를 도구로 해서 자기가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다 그렇다는 거 사실은 따지고 내가 여기서 창조하고 여자꾼을 쓴다 하더라도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뭐 경제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체적 물리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탁해서 내가 어떤 창조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체의 자체적인 자기 창조의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동의하시겠죠? 도구 쓰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자기 결정성 행사하면서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방적으로 의존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내 신체 유기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신체에 영향을 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 또한 신체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가 돼요. 신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와 개체가 상호 가치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배하는. 그렇죠. 서로 상호, 뭡니까? 의존하면서 또 상호, 뭡니까? 설명해주고 또 상호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건 잠깐 있지만, 신체를 떠나서 홀로 있을 수 없다. 홀로 자기 창조적인 어떤 뭡니까? 자기 생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건 전체와의 상관관계에서만 비로소 그것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떠난 개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분에 앞서서 뭔가 하고 있, 어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독소적인 기능을 전체는 갖는다는 거죠. 전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기회를 기합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부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이미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상호 독자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게 전이론의 기본 특성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기본 특성이에요. 전체와 부분의 상호관계.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것이 부분으로 완전히 가능되지 않는다. 부분의 합이 아니다. 부분의 합 이상이다. 부분들을 전체하게 할 수 있고 또는 그것들을 하여금 그 독특한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이라고 전체라고 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버리면 전체론이 됩니다. 매몰. 고전제품의 전체론. 전체가 부분을 지배해버리는 것. 근데 말씀에 더 나아가서 부분이 그 전체 속에서 창조를 활동합니다. 일단은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움을 다시 전체가 구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자기 나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전체에서 위탁되지 않은, 위탁된 것 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뭡니까. 신체 전체에도 창조인 기여를 한다는 거죠. 신체 전체가, 그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뭡니까, 뇌 조직이 어떤 특정한 정신적 신체, 조직이 어떤 부분이, 신체를 넘어섰던 기능을 함으로써 신체의 기존의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생존에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회복하든, 질병에서 회복에 있어서든, 그런 방식으로, 개체가 전체에도 기여한다. 전체의 생존에 기여한다. 상호 관계 속에 들어있다. 상호 구조한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양이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유물론과도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에서는 전체는 한 일이 없어요. 다 부분들의 기능이 합의 분야 전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전체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기계죠. 그건 다양한 엔진의 부속들의 결합으로 자동차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기능들의 조합이 자동차일 뿐이에요. 자동차가 따로 있고, 뭐, 그 부분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계론이죠. 그러니까, 전체 역할이 사라지는 게 기계론입니다. 근데 전인론은, 고전적인 전인론은 부분의 기능이 사라져요. 전체가 먼저 있고. 그게 고전적인 전인론이에요. 근데 아이키든 그것도 아니에요. 부분이 전체로 또 벗어나가는 기능을 하잖아요. 항상, 창조적으로. 그걸 전체를 전제로 하지만, 전체가 필요하지만, 그 전체에 내몰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개체는. 그걸 항상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체를 변형시킨다. 시간이 다 되겠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약에서 2번부터 하죠. 내세까지. 메모해주세요. 내세까지 진행해봐라. 그러고 나서 요걸 발단 하고, 그 다음은 뒤에 부분을, 이렇게 나서 웬만 다 읽고, 그 다음 시간에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치로 간 겁니다. 네.